많이 뵀어요, 선생님. 아, 보고 그래요? 싶었어요. 아, 예. 아니, 반갑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되게 좋아하고도 존경하는 띠를 가졌다. 뭔 띠라고 얘기해? 이따 나올 수도 있고, 뭐 이건 상관없잖아요. 네. 새마을운동을 잘 해서 우리나라를 건축했던 띠가 이거라고 내가 맨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볼게요. 네. 아우, 갑사주에 본인은 네. 책임감 강하고 생활력 강하고, 응? 한마디로 쉽게 해서 남자 사주야 본인이. 그러니까는 아내를 데리고 살았다. 맞습니다. 응? 신랑이 아내야. 네. 이렇게 풀어지면 한번 알아듣죠. 네. 그래서 지금도 뭐 그렇게 살고 있겠지만,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어디 가서 기가 죽냐? 당당한 사주야. 알았어요? 못해요? 네. 좋아요. 본인 인정할게요. 남이 봤을 때는 멋있는 사주야. 그래서 직업이야 뭐 만생 내가 갑이다 보니까, 뭐 영업직 무슨 직을 하세요? 결혼 정보 한 20년 차 하고 있어요. 20년째. 중매쟁이. 부동산은? 부동산은 결혼하기 전에 해서 돈을 좀 많이 벌었었어요. 그죠? 네. 왜냐면은 그게 거쳐가야 되거든. 본인은 반드시 그게 아, 팔자에 진짜요? 걸려. 그것도 얼떨결에. 아, 선배, 이제 고등학교 선배가 하다가 그냥 따라가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쭉 해오지, 왜? 그랬으면 돈 많이 벌었죠. 근데 왜? 남편이 다 말아먹었어요. 한 30억 정도 됐는데. 많이 벌었다. 그거 봐, 갑사주에. 남자 사주인데. 그냥 그래도, 아, 남편이 다 말아먹었어도 그냥 그걸 계속 해왔으면, 네. 내가 보기에는 지금 본인은 지금도 못하는 건 아니거든. 솔직히. 점사 그래요. 그런데 팔자에 딱이거든. 부동산이 당신은 사주가 다 땅이야. 흙이 많아요. 나는 뭐 사주에 흙이 많다 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것도 맞을 거고, 네. 사주가 다 땅이야. 저거도 내 땅, 이것도 내 땅, 이 좋아해요, 건물도 땅. 내 건물. 뭔지 알죠? 네. 그리고 못 가질 수, 나도 가질 수 있어라는 패기, 예? 용기, 감각, 네. 그런 착각. 뭔지 알겠죠? 네. 하지만 그 착각의 현실이라는 사주가 본인이거든. 아, 예. 그래서 용기를 내는 네. 건데, 계속 그 일을 했으면 좋은데, 결혼 정보도 잘 하셨을 거야, 내가 봐도. 충분히. 충분히 잘했을 건데, 뭐, 그런 거 하다 보면 또 인맥들도 많아지잖아요. 네. 근데 내가 봤을 땐, 한번더 뒤집어서 그쪽으로 본다 해도 늦진 않을 것 같다. 부동산 쪽도요. 그래서 마음이 팔랑 된다면, 당신 사주에는 반드시 아주 낙인처럼 찍혀 있으니까, 그냥 뭐, 아, 뭐, 어린 나이는 아니야. 그죠? 늙은 나이죠. 그런데 당신 패기가 젊다. 아, 예, 예. 나이는 숫자다 본인한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더 무르익음이 더 크게 전략을 낼 수도 있고 인맥 많을 거 아니야. 많지 그쵸. 않아요? 예, 서울에서 태어나서 여태껏 살았으니까 그래서 많죠. 내가 봤을 때는 충분히 또 가능성이 있어서 한 얘기예요. 꼭 하라는 네. 소리는 아닙니다. 네. 하지만 근데 잠시 했었는데요. 2달 다녔는데 못해서 그냥 나왔어요. 어디 다녔어? 부동산. 어디? 요 구팝 아래 그뭐 부동산이라 그래야 되나? 무슨 이게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투자하는 곳. 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거는. 본인 같은 경우는 뭐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닌데, 지금은 시국, 그거 언젠데? 그렇게 해봐, 잠깐 움직여본 게. 5월, 6월 달이야. 에이, 올해. 그래, 안 되지. 나더 잘, 이 지역도 잘 알지만, 일단 시국적으로 안 된다. 그리고 조합이라는 거는 쉽게, 만들어지지도 않지만 쉽게 풀어가지도 못해요. 네. 그래서 항상 뭔 소리도 듣잖아. 근데 내가 보기에는, 돈을 투자하는 부동산. 뭔지 알겠어. 근데 지금은 시국적으로도 근데 항상 시국이라는 건 걸려. 하지만 항상 그렇게 가진 않잖아. 네. 그래서 하지만 본인이 또 내가 보기엔 당길 거라고 봐. 어떤 투자를 한다든가, 조합이 아니라 땅에 투자한다든가, 또는 뭘 한다든가, 아니면은 쉽게 얘기해서 본인이 자격증이 있으면, 저기 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네. 있으면 해도 되는 사주기 때문에. 저는 경매 같은 거 되게 하고 싶은데 지금은 가진 게 너무 없어가지고. 땅은 그래서 있어요, 저기 내일 위에.
땅만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아유, 땅이 돈이지 뭐. 내가 봤을 때 본인은 사주가 다 여기든 내 땅 저기든 내 땅 그 소리를 나중에는 지금도 가능성이 커. 아, 운대로 봐도. 그리고 운으로 봐도 내가 보면 본인이 움직였던 해가 또 내가 팔랑되는 해인데 그 팔랑되는 해도 본인이 3년 전으로 가면은 대운이 들어왔어요. 마지막 운일 수도 있어 본인한테는. 그 3년 전에 어떤 대운은 10년 갈 수 있다. 네. 본인 잘 다듬으면 안 다듬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 선생님 근데 중매도 잘하면 돈은 되거든요. 아니 내가 보기에는 그것도 훌륭해요. 네. 근데 작년하고 올해는 꽝 쳤어요. 근데 성사를 시키면은 보통 그것도 많이 받으면 뭐 몇천 몇억도 받을 수 있거든요. 진짜 재벌집들 하면은요. 근데 그래요? 그게 안 돼서 아, 좀 어떻게 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아니요, 해운 들어왔기 때문에 네. 항상 그렇잖아요. 아, 선생님 운이 들었는데 왜 안 돼요? 네? 아직 10년 대운이라 했어. 10년 몇 살 때부터요? 3년 전에 들어왔다고. 근데 그때부터 본인은 지금 1위처럼 잘 안 뿌리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무당쯤에 그래 말을 좀 쳐줘 이런 것도 얘기를 해요. 운을 좀 받아봐 이런 것도 하고. 왜냐면 본인은 운꼬리를 좀 터줘도 네. 운이 확 솟구치는 사주거든. 아. 원칙이니까 본인은 이런 거야. 무당들이 막 운을 빌어주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힘들게 빌어서 올려주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살짝 튕겼는데 확 터져. 내가 그 정도야. 아, 일단 진짜요? 본인이 힘들다 네. 힘들다 해도 내가 보기엔 힘들지는 않아. 왜 무당의 입장으로 보는 거예요? 네. 남들보다는 갖고 있고, 어? 능력 있고. 가난한데. 어? 아니 내 얘기, 아니 뭐 가난하면 그건 본인 기준일 것 같아. 어쨌든 지금 뭐 거기 땅은 몇 평이나 있어요? 600평. 600평? 그거 다 빚이야? 그렇죠. 대출 어? 대출이 한 1억 어. 얼마 있고요. 어. 제가 상속받은 걸로 샀으니까 어. 9년 전에 샀어요. 어. 8, 9년 대출 전에. 1억 있어? 1억 4천 정도. 어디에? 내율이라고요. 그 평당 얼마네? 그거 평당 50만 원씩 줬거든요. 지금 많이 올랐을걸? 모르겠어요. 팔려고 나면 거기서 이제 애들 아빠가 농사 지어요. 호두나무. 어, 근데 가난해? 호두나무만 있어서 부자다. 아니, 호두가 안 열려요. 아유, 됐습니다. 내유동 내가 여기 앞이잖아. 에? 그래서 지나가다 내유동에 600평이면은 그것도 부자야. 알았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 본인의... 아들 앞으로 해줬어요. 제가 그거를.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가난한 거야 이제. 다시 어떻게? 아유 내유동에 600평. 지금 살고 있는 것은 거기가 저... 지금 내가 보기엔 땅값이 몇 백씩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모르겠어요. 그거는 네? 모르겠는데. 600평이 몇 백씩 가요 거기. 가서 한번 왜 몰라? 가서 알아봐. 부자지. 지금 거기에 지금 뭐 빌라도 많이 들어서고. 하여튼 거기까지 얘기할게요. 예, 예. 이거 뭐 현실적인 거다. 내가 대충 알 것 같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남편하고는 뭐 남편이 거기서 농사진다고? 호두나무? 호두나무 심으려고 어, 하는데 이 사람은 뭐래도 안 돼. 농사도 못 짜요. 어, 뭐래도 안 되고 풀은 잘 뽑아. 근데. 내가 있잖아. 기집을 데리고 살았다. 남자가 맞습니다. 본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 밭농사 하면 잘 되겠다. 밭농사. 뭐 배추 심는다든가. 근데 이거다 배추를 심겠습니까? 뭐 돈이 되겠어? 그지? 호두나무를 배추... 심는 건 어떤 또 느낌과 그 야망과 또 어떤 뭐 계획이 있었으니까 심었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안 돼. 무거운 일은 절대 못 해내요. 그래서 풀만 잘 뜯어요. 그러니까 밭일. 예. 풀만 잘 뜯는 건 밭농사 배추 심으면 풀 잘 뜯잖아. 그럼 배추 잘 자라요. 피만 그냥 그런 건 되는데 안 된다. 그래서 예.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돈만 들어가요. 여기 계속. 그래. 그래서 하고 자식으로 봐도 뭐 이렇게 자식들이 크게 내려앉거나 어? 또는 뭐 엄청 크게 성공한다 그건 없어. 뭐 그죠? 네. 그런데 중간은 가. 그러면 고맙죠. 뭐 그 정도만 그래서 돼도.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본인은 가난하다 했지만 나는 그래도 잘 살고 있는 걸로 보이고 알았죠? 그리고 남편은 평생 그냥 내조를 못하는 여왕이고 내조를 못하는 여왕 바람피다 걸려서 헤어진 거예요. 어쨌든 그 남자가 예. 어쨌든 지금도 뭐 법적으로는 연결돼 있어요? 이혼은 안 해주더라고요. 애들이 있으니까. 그죠? 신랑이야? 그렇죠. 어쨌든 법적인 남편. 그냥 여왕이야 여왕. 알았죠? 네. 본인이 모시고 사는 여왕이고 어떻게 살든 간에.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크게 뭐 바람 피고 이런 거 다 떠나서 지금 현재 크게 지금 뭐가 삐딱대고 뭐 하는 건 비치지 않습니다. 앞으로 좀 좋게 올라가는 운세야. 거기 땅은 앞으로 그냥 딱 10년만 더 묵어둬라. 할아버지가 그래요. 네. 호두가 자라든 안 자라든
신경 쓰지 말고 그거 돈 안 되니까 10년만 묻어놓으면 예. 그때는 그게 효자가 할 거야. 감사합니다. 엄청난 효자가 예. 될 겁니다. 그 자식은 내가 보기에는 막내가 차분하고 똑똑하다. 네. 알았죠? 네. 그래서 얘가 그래도 나중에는 좀 엄마를 많이 이렇게 뭐 효도해서 이게 아니라 지금도 막 말로 위로해 주는 거는 걔예요. 얘가 엄마를 잘 정리해 줄 거예요. 맞아요. 아빠하고 엄마하고 사이가 가정 정리지. 이거 질서. 어, 맞아요. 이거 아빠 얘는 넓어요, 애가. 그래서 할 거고 그냥 이 큰애는 그냥 지길지가 산을 사주고 가지만 크게 속세이진 않을 거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고마워만 합니다. 거기까지만 볼게. 그, 내일은 시험 발표인데 될까요, 작은 애? 동부가 재단. 걔가 사학과라 그게 딱 맞는데. 아니야, 진짜. 괜찮아. 좋은 소식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응? 알았죠. 있으면 나한테 문자 남겨줘요. 네. 예? 없으면 하지 마. 전화번호는 제가. 예. 아 거기 킵은 나와. 아니 저기 알아요. 수천사 제가 아, 여기 알아요? 얼마나 많이 받는데요 유튜브를. 아, 그래요. 거기 보면 나와요. 꼭 문자 강아지도 받구만. 제가 여기 전화번호. 아, 내 결혼할 때 내 전화할게. 알았죠? 아, 해드릴게요. 진짜.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선생님 근데 저는 돈 좀 벌을까요? 그게 제일 중요한데. 아, 아까 그게 뭐 들었어? 아니 막 성사를 막 시키면은 막 몇 억씩도 벌거든요. 연봉 몇. 돼. 되고. 내가 무당스러운 얘기를 해줄게. 네. 조금 좀 오는 말을 조금 다스려줘도 괜찮아. 네. 알았죠? 그러니까 하든 안 하든 돼. 그리고 제가 여기 기도 좀 하러 와도 될까요? 그래 전화하세요. 하시면 제가 이렇게 조율해서 얘기를 잘 해드릴게요. 설명을. 네. 알았죠? 네. 내가 그 내우동 땅을 10년 갖고 있어요. 네. 큰돈 낸다 거기. 그거 못 팔아요. 지금 아들 앞으로 해준 지 2년밖에 안 돼서. 큰돈 낸다. 고맙습니다. 네. 아유.